먹어봐. 자,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사인의 fx야. 맞죠? 이 새끼가 얼마래? 이 새끼가 2란다. 알겠죠? 그리고 절대값 fx가 파이보다 작대요. 맞죠? 예. 자, 그랬을 때 f의 인버스가 g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? 0으로 가지. x제곱 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g2x 이거 구한다? 알겠지?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니? 리미트 x가 0으로 가. 사인 fx는 얼마지? 0이네? 고로 f0은 0이네? 맞아? 그러면 역함수에 대해서는 g0도 0이네? 그럼 얘 0으로 간다는 얘기지? 네. 그러면 무슨 세트? 1마이너스 코사인 x, 그치? 네. 이 새끼랑 같은 놈이 제곱으로 붙어 있어야 저 새끼 2분의 1로 가는 거지. 네. 인정해? 이해돼 안 돼? 그럼 g2x 제곱 붙어 있으면 돼요? 인정하냐? 그 다음에 g2x 제곱 붙어 있으면 돼요? 네. 돼 안 돼? 바로 로피탈 쓰기는 분모가 또 0 돼서, 그치? 예, 그러면 요 새끼가 얼마야? 2분의 1이지? 네. 맞죠? 그럼 남은 거는 뭐야? x분의 g2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? 네. 근데 요 새끼 g'0에 곱하기 2라는 거 알겠어? 네. 제곱 인정해야 돼? 인정해. 맞지? 여기서 로피탈 써도 돼. 알겠어?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g2x니까 못 빼. g빵 빼고. 그럼 2x지? 네.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평균 변화율이고 이거 g 프라임 빵이 되는 거죠. 이제 됐어? 네. 이거 얼마야? 2 2배의 g 프라임 빵의 제곱. 맞아? 네. 2배의 f 프라임 빵의 제곱분의 1 이러면 되겠네? 네. f 프라임 빵은 어디서 나와? 네. 여기서 나오는 거지? 네. 이거 미분해주면 되지? 이렇게 해도 되고 fx 쓰고 fx 써도 되고 쟤는 그냥 바로 로피탈 써도 되고. 알겠어? 이 새끼가 얼마? 1. 1. x분의 f'x, f'0은 얼마? 2. 2. 알겠지? 민석이 알겠어? 네. 좋은 문제야. 자, 16번. 자,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m이죠? 맞아? 자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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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여기가 세타야? 네. 맞죠? 여기가 R, 여기가 Q. 맞냐? 예. 네. 그랬을 때 CM과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가요? 0,5,9,8. 맞죠? 세타분의 QR과 그냥 드는 생각은 뭐 제일 간단하게 뭐 이러지 않아? 이러지? 어? 뭐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? 자, 여기 봐봐. 드는 생각은 여기가 판변이 2였나? 1이었나? 2. 그럼 이거 2탄젠트 세타야? 네. 그래서 요렇게 하나 보면 탄젠트 세타야? 네. 그러면 요 새끼 시밀러리 하지? 시밀러리. 맞아 안 맞아? 네. 저 새끼 시밀러리 하지 않아? 네. 맞냐 안 맞냐? 인정해? 안 인정해? 시밀러를 했잖아. 네. 그러면 여기가 이 시퀀트 세타인가? 네. 맞아 안 맞아? 이거 반이잖아 반. 맞아요. 이거 시퀀트 세타인가? 네. 맞아요. 맞죠? 근데 여기를 2래매. 네. 그럼 이거 2대 탄젠트 아니야? 네. 여기 2대 탄젠트 아니야? 맞아요. 그럼 여기를 나와 안 나와? 네. 탄젠트 세타 더하기 2분의 탄젠트 세타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? 시퀀트 세타에다가? 네. 인정해야 돼. 뭔 말인지 알겠어? 네. 이해돼? 자,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또 누구랑 누구랑 닮았어? 이렇게 닮았나? 네. 맞아 안 맞아? 맞지? 이렇게 닮았잖아. 여기는 2 빼기 2에 1 빼기 탄젠트 세타? 네. 인정?
형님도 시컨트 세트 아니야? 그럼 이거 대 이거지 비율이 돼 안 돼? 그러면 또 시컨트 세트에다가 이거 더하기 이거 분의 이거 곱하면 되겠네. 탄젠트 세트 돼요 안 돼요? 알겠어? 그럼 복잡한데요. 어쨌든 나오긴 하겠다. 됐죠? 자, 다른 방식으로 풀자. 이 손 듣는 게 너네들한테 쉽지는 않을 것 같고. 알겠죠? 이 방식으로는 끝까지 답 내줄게.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. 자,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세타지? 여기 중점이고. 자, 이래 이렇게 있어. 맞냐 안 맞냐? 맞지? 어, 자, 이렇게 있는데 이쁘잖아. X Y 맞아 안 맞아? 인정하지? 그럼 이 새끼 Y는 탄젠트 세타 X라 쓸 수 있냐 언니? 있지?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잖아 이 직선. 맞아요? 그럼 요 직선은 뭐라 쓰면 돼?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 쓰면 되지? 네. 인정해? 이 직선은 뭐라 쓰면 돼? Y는 얼마? 2X 빼기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? 맞죠? 그러면 얘네 둘이 연립하면 이 점 나와 안 나와? 이 점 나올 거 아니야? 맞아요? 그럼 탄젠트 세타 X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지? 네. 맞아요? 그럼 X는 탄젠트 세타 더하기 2분의 2 이렇게 됩니까? 네. 여기 X 좌표 이해 돼? 되지?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? 거기는 또 얘랑 얘를 가면 되지? EX-2 맞니? 이해돼? 그럼 저 X는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래 되겠네? 네. 돼 안 돼? 되죠? 그럼 이때 Y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? Y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? 네. 여기다가? 그럼 탄젠트 세타 더하기 2분의 2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? 맞냐 안 맞냐? 맞죠?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얘도 마이너스 2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? Y좌표? 이해돼 안 돼? 그럼 주점 사이 거리 공식 쓰자. 이해돼요? 주점 사이 거리. 자, 루트 2에 여기서 이거 빼서 제곱이지? 여기서 이거 빼서 제곱이야. 그냥 t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t-2분의 2의 제곱. 인정? t가 지금 탄젠트 세타다? 알겠죠? 또 어서 못 빼니? 여기서 이거 빼고 있는 거지? 네. 그러면 t 더하기 2분의 2t 더하기 t-2분의 빼기 더하기 2t 이 새끼 제곱이지? 네. 돼야 안 돼요? 그러면 원분하면 통분하면 t 더하기 2에 t-2는 나오냐 바깥으로? 계산 다 하고 할까? 통분해봐. t제곱 마이너스 2야? 아 4야? 네.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2t, 2t니까 4t야? 네. 이 새끼 제곱이네? 맞죠? 자, 쟤도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2t제곱? 네. 맞지? 2t제곱, 2t제곱, 4t제곱? 네. 4t 제곱의 제곱 이렇게 돼요? 네. 맞죠? 그러면 더 루트 쉬운 거니까 t 제곱 마이너스 3이나 나오면 되지? 네. 절대값으로 나오자? 어? 분호 안에서니까. 나 몇 t 제곱이야? 16t. 16t 제곱하고 16t 4승이야? 네. 그러면 16t 제곱 나오니까 4t야, 4t? 네. 4t 절대값 쓰면 되지? 네. 그 다음에 루트 2에 얼마? 1 더하기 t 제곱? 네. 이렇게 되네? 됐지? 이걸 뭐로 나누래? 세타로 나누래? 이해 돼요? 네. 그럼 요 새끼 잃은 거 보여? 네. 탄젠트 세타랑 세타 잃은 거 보이지? 그럼 4 남네? 네. 4 남지? 그 다음에 이 새끼는 얼마? t 뭐로 간대? 아, 0. 0으로 간대. 그럼 4분의야? 네. t 0으로 가? 1. 그럼 얼마? 1. 알겠어? 네. 선생님 생각 이게 좋아. 너네들한테. 알겠어? 더 쉬운 거 있어요? 어떻게 했는데? 저거 뭘 줘? 그래 불러. 내가 적어줄게. 빨간색 사이 기 있잖아요. 어? 빨간색 사이 기. 빨간색 사이. 그건 X좌표의 기 있잖아요. 요거 네, 거기다가 시퀀트 세터. 여기다가? 시퀀트 세터. 아 이렇게 해서? 네. 아 그러네. 좋네 씨.
좋네. 맞지? 아, 괜찮네. 틀려버렸어, 제끼야. 알겠어요?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빼서 시퀀스 세트 하고 곱하면 이거네, 그치? 아, 잘했다. 좋아, 그러면 한근이 너 이거 했으니까 내가 우리나라 그거 맞춰봐. 하나, 누나, 세나, 내나가 피자 11조각을 처먹었어? 몇 조각? 하나, 누나, 세나, 내나가 피자 11조각 처먹었다? 알겠지? 하나가 누나한테 너 나보다 많이 먹었니? 이렇게 물었어. 근데 누나가 몰라 그랬어. 알겠어? 근데 누나가 몰라 그러더니 근데 세나야 넌 나보다 많이 먹었니? 근데 세나가 몰라 그랬어.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내나는 애들이 몇 조각 처먹었는지 알았어. 알겠지? 애들이 몇 조각씩 처먹었는지 맞춰봐. 모르지? 자, 그다 다음에 다음 몇 번? 17번? 16번? 17번인가? 네. 자, AD 베타는 AD 베타는 마이너스 1, 4, 1이야? 맞죠? 그리고 B의 좌표가 얼마래? 2, 1, 2래. B의 좌표가 2, 1, 2. 그리고 BC가 누구하고 만난대? Z축하고 만난대? 알겠죠? 이거 둘이 이루는 각 세타, 코사인 세타 구해라 이거지? 자, 정사면체 그려. 짜란, 짜란, 짜란. 자, 이렇게 돼요. 자, 여기서부터 A, B, C, D 이렇게 놓자. 이제 되죠? 지금 뭐 알려줬어? A, D 벡터 알려줬고, 여기 B점 알려줬지? 2, 1, 2. 그리고 저 BC가 Z축 어딘가 만난대지? Z축. 네. 이해돼야 돼요. 이해되지? 그럴 때 얘네 둘이 이루는 얘가 누구 찾으라는 얘기야? 어떻게 하면 돼? 어떻게 하면 돼? 니네 이선이랑, 이선이랑 수직인 거 알아 몰라? 수직인 거 알지?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건 이 점을 ABC라 놓게 되면 얘랑 얘랑 수직, 그지? 왜냐면 이 거리가 같다. 시간이 딸려? 알겠지? 뭐가 딸린다고? 시간이 딸려, 그지? 근데 이게 Z축 위의 점이라며? 그럼 뭐라 쓰면 되냐? 0, 0이 쓰면 되겠네? 그럼 요 벡터랑 얘랑 내적하면 0이지? 돼요, 안 돼요? 이해돼?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럴까? 여기를 BM이라 그럴까? 자, BM 벡터 불러. 얼마?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. A 마이너스 2야? 네. 얘하고 누구랑? A 디렉터. 마이너스 1, 4, 1 내적하면 얼마? 0. 0. A 나와 안 나와? 0. A 얼마 나와? 2. 1. 더하기 4. 1. 더하기 A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얘는 빼기 4 나와요? 얼마? 4. 빼기 4. 여기는 4. 얘는 4? 네. 죽는데? 아니, 그게 그 살았어. 아니, 어디가 여기가? 네. 어. 그래서 A는 4 이렇게 나와요? 네. 맞죠? 그러니 BM 벡터 나와 안 나와? 아, BM 벡터. BM 벡터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2. 2 이렇게 되는 거야? 예. 그러면 얼마? 그냥 2, 1 빼기 있어도 되지? 네. 맞죠? 그 다음에 Z축은 못 쓰면 돼. Z축 방향 벡터는 0, 0이 쓰면 되는 거야? 네. 그럼 코사인 세타는 이제 밑에기 3, 1분의 2 이러면 돼? 네. 알겠냐? 네. 쉽지? 그니까 요거를 요렇게, 요 생각을 하는 게 관건이야. 알겠지? 자, 그 다음에 18. 자, 이렇게 있고, 저희가 X야. 자, 이렇게 있고, 여기가 Y. 맞지? 그 다음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? 네. 자, 이렇게 해서 이게 세타래. 이렇게, 이렇게 있고. 맞냐? 여기가 P고, 여기가 H고, 여기가 Q인가? 그죠? 이제 여기가 R이지. 그렇게 준 거다, 얘들아. 네. 알겠냐? 그리고 요 면적 보이지, 요 면적? 요 면적. 요 면적이 얼마래? 24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, 이게 몇 대면? 1. 여기가 또 2대, 여기가 1 이렇게. 알겠지? 어? 그랬을 때 뭐 구해보라는 거야? 이거 구해보라는 얘기지? 네. 이해돼 안 돼? 이해했어요? 아, 이거 뭐 하라는 얘기 같아? 여기서 이거, 그지? 탄젠트 덧셈 정리 이용하라는 거 같아?
탄젠트 덧셈 정리는 요 새끼 기울기 필요하고 요 새끼 기울기 필요해, 그지? 예.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점하고 이제 다 찾으란 얘기야 지금. 예. 알겠죠? 해보자고. 자, 일단 P점은 뭐라 쓸 수 있어? 코사인 세타에 무슨 세타?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네. 그럼 이 점은 뭐라 쓸 수 있어? 이 점은 코사인 세타에 뭐? 코사인 세타의 3분의 1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네. 네. 맞죠? 그럼 이 R점은 또 뭐라 쓸 수 있어? 여기 사인 세타 이렇게 쓰면 되지. 네. 맞아? 네. 그리고 요 새끼가 Y는 로그 A의 그냥 이거야? 네. 그럼 요 새끼가 사인 세타란 얘기지 지금? 네. 그럼 X는 뭐? A의 사인 세타. A의 사인 세타 맞죠? X는 A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. 네. 맞아? 그리고 이 점에서 관계식 하나 나오네? 네. 맞죠? 이 점에서 어떤 관계식이 나와? 네. 이게 로그 A의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지? 네. 그럼 여기서 A의 3분의 1 사인 세타지? 네. 이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랑 비교해봐. 네. 비교해보면. 맞아? 지금 A 사인 세타가 뭐야? A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거의 A 제곱. 여기서 A 사인 세타 이러네. 여기가 A 사인 세타가 코사인 상승 세타로 쓸 수 있겠네, 그지? 네? 비교하는 게 아니라. 아, 네. 맞아 안 맞아? 네. 그죠? 그래서 이런 관계식 때문에 이 새끼를 코사인 상승 세타라고 쓸 수 있겠네. 인정해야 돼요. 인정해. 자, 그래서 이제 면적 구하자. 면적 2분의 1에 요 길이 얼마야?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상승 세타 빼면 되지? 네. 코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상승 세타 인정? 인정. 나 곱하기 높이 얼마? 3분의 2 사인 세타 이거 한 개 얼마? 24분의 코사인 세타 그지? 짜자잔 죽고 8이야? 네. 그럼 코사인 단어 약분시키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, 네. 그다음에 사인 세타, 네. 그게 8분의 1 이렇게 돼요. 네. 인정해? 그럼 요거 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인 세타 2분의 1이라고 나와 안 나와? 나와요. 그럼 점 다 나오지 이제? 네. 이해돼? 점 다 나와. 그러니까 이 점에 잡혀 사인 세타 2분의 1인 거니까 여기 2분의 1로 넣으면 2분의 1로 투삼? 맞아 안 맞아? 2분의 루트 3, 2분의 1이니까 저 새끼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? 맞아 안 맞아? 기울기 루트 3분의 1. 자, 이 새끼는 이 점은 뭐가 돼? 이 점은 코사인 상승 세타니까 얼마? 코사인 상승 세타 8분의 3 루트 3? 네. 8분의 3 루트 3 맞냐? 맞아요. 네. 8분의 3 루트 3 하고 그 다음 2분의 1이야? 네. 맞아? 그럼 기울기 얘분의 얘하면 3 루트 3분의 4야 기울기? 네. 맞냐 안 맞냐? 네. 3 루트 3분의 16 아니야? 네. 맞구나. 맞아요. 맞지? 네. 이제 할 수 있어? 네. 그죠? 그럼 저 이루는가? 탄젠트 요가 그거 알파로 나볼까? 네. 그러면 1 여기 뭐야? 더하기 3 루트 3분의 4 기울기 곱이지? 네. 루트 3분의 1 분의 3루트 3분의 4에서 못 빼면 돼. 루트 3분의 1 빼면 되죠. 알겠죠? 기울기 줬을 때, 기울기 할 때 탄젠트 두직선 이루는 각 공식이 1 더하기 M1, M2 맞지? 네. M1 빼기 M2 알겠니? 어? 저 절대값 씌우면 돼? 네. 그럼 뭐로 바뀌어 그러면 얘가? 자, 그 다음에 20번 자, 이렇게 해서 이게 4분의 파이래. 네. 맞지? 네. 자, 여기가 Q고 여기가 뭐야? R. R 여기가 A 여기가 B 이거 반원이지 반원. 아니 좀 중요하네. 작게 자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P네 여기가 P 그 다음에
A가 Q, A가 A, A가 R, A가 P 이렇게 돼 있지? 맞아 안 맞아? 맞죠? 네. 이런 상태야. 그래놓고 문제에서 P A R, 앵글 P A R, P 이거 있어 P, P A 이거? 여기 45도네. 아니 여기가 45도네. 네. 맞죠? 그러면 당연하지? 네. 이게 지름이 여기 수직 맞아? 네. 여기 수직 맞네? 여기가 4분의 8이라고 줬잖아. 네. 이게 45도 맞네? 맞죠? 맞죠? 여기도 또 요렇게 얘기하면 여기 수직이지? 네. 여기 4분의 8이? 그럼 너도 4분의 8이 맞네? 네. 인정? 인정. 오케이. 그럼 기억 참이네. 자, 그 다음에 니은. QR 길이. QR 길이. 이게 4루트 2네. 맞지? 근데 QR은 여기지, 여기. 네. 이거잖아. 그럼 얘가 들어가 있는 뭘 찾아? 직각삼각형? 또는 이등변 삼각형?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지? 이해돼요? 네. 여기 중심이 있네. 이거 뭐야? 편이라고 부르지? 네. 자, 이렇게 2자 수선의 발 내리면 되지. 2자 수선의 발 내리면 되지. 네. 잘 들어. 이 호의 연주각이 4분의 8이지. 맞아, 맞아. 이건 네. 중심각 아니야? 이건 수직. 인정? 인정. 원주각이니까 이 호의 원주각이잖아. 이건 중심각이지? 그러니까 두 배 하니까 저 90도 인정? 인정. 또 반지름 3이라며? 3루트 2. 이제 틀렸네? 네. 인정해야 하네요. 인정하지? 자, 그 다음에 디귿 QA QA랑 누구랑? QR QR 내적의 최대 최소 중심이잖아. 중심 번의 중심. 그럼 얘 더하기 얘야? 네. 인정? QA는 맞지? 네. 그 다음에 누구는? QR은 얘 더하기 얘야? 네. 그러면 얘랑 내적하면 얼마? 굳이 9. 네. 339. 인정이 안 해? 네. 인정해? 인정. 그 다음에 얘랑 내적하면 얼마? 씨 모르겠다. 그지? 모르겠으니까 기하로 하지 말고 연산으로 써보자. QM 더하기 MA 인정? 인정. QM 더하기 MR 인정. 맞죠? 그럼 QM 제곱하니까 9 인정. 네. 첫 번째 건 QM 제곱 QM의 MR 인정. QM의 MR 0이지? 맞아 안 맞아? 네. QM하고 MR하고 내적하면 수직이잖아. 네. 얘는 0으로 죽네. 맞죠? 그 다음에 MA, MA, QM 맞아? 네. MA, MR MA를 묶을 수 있네, 그치? 네. 자, MA로 묶어내면 QM 더하기 MR 맞아, 안 맞아? 네. QM 더하기 MR, MA 그러면 결국은 누구만 이제 최소면 돼? 얘만 최소면 되는 거야? 이해돼? 네. MA 살펴, MA MA가 누구야, MA? MA가 이거지? 네. MA 이거네? 네. 그 다음에 QM, MR. QM, MR 보니까 QM, MR이니까 그냥 이거네, 다시. QR. 이해되는데? 네. 이해돼요? 그럼 얘는 3루트를 일정했잖아. 네. 얘는 3이잖아. 네. 그럼 반대방향 딱 되겠어, 안 되겠어? 돼요. 가능하지? 네. 반대방향 딱 가능하지? 딱 가운데 올라갔을 때 반대방향 될 거 아니야? 이해되는데? 네. 그죠?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두 루트 2. 인정? 네. 그래서 디귿 참. 알겠어? 네. 지금 중심으로 분해해서 안 되길래 진짜 실제로 써서 관찰한 거야? 네. 알겠지? 네. 요즘에 추세라고. 29가 100% 내정 가면 추세. 알겠지? 저렇게 분해하는 거. 기하 분해 갖고는 안 되고, 어? 시구로 분해하는. 알겠느냐? 네. 27번 자 이게 Y고 이게 X야. 자 이렇게 해서 이게 Y제곱은 몇 X? 8. Y제곱은 8X. 여기 초점 지나고 이렇게 있고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렸지? 네. 그리고 몇 대 몇이래 여기? 3대 5야? 그럼 너 3K, 너 5K라 놓자? 네. 알겠죠? 그 다음에 넌 A라 놓을래. 알겠지? 네. 자, 이런 상태야. 여기 초점. 얼마? 2,0. 맞냐, 안 맞냐? 네. 인정해요?
이해 되지? 네. 자, 여기 초점을 지나는 선이 있으니까 정의 이용 내려 찍어. 내려 찍어. 인정해야 돼요. 네. 그러면 요 새끼랑 맞지? 요 새끼랑 닮았지? 네. 그런데 여기다 수선 내린 요 새끼도 닮았네? 인정해야 돼요. 네. 요 길이 이 아니야? 네. 인정하지? 요 길이 이네? 요 길이 얼마야? 요 길이 A 빼기 4? 네. 인정? 이해되죠? 닮음이 몇 대면 2대 A야? 네. 2대 A는 3K 대 A 빼기 4 이러면 되나? 3K 대 A 빼기 4 인정해. 어? 시간 더 있으면 되지. 네. 뭔데 이번에? 얘도 닮았잖아. 네. 그럼 OK 아니야? 네. 2대 OK지 이번에. 네. 2대 OK는 여기는 얼마? 짧은 변. 2대 OK는 정확한 4 마이너스 OK? 8K. 8K. 4 마이너스 8K. 네. 4 마이너스 8K. 그죠? 그럼 2대 3K 대 8K야. 8K. 8K 먼저 써야 되나? 8K가 뒤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네. 아닌데? 2대 8K지 이게 8K 그지? 네. 2대 8K지? 네. 그럼 짧은 거 써야 되니까 3K 대 4 빼기 8K? 네. 3K 대 4 빼기 8K 됐어? 네. 그럼 이거 풀면 여기서 K 나와 안 나와? 네. 10원 매일 나와 안 나와? 네. 뭔 말인지 알겠어? 닮음으로 대체? 끄세요.